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은 이렇게 이제 오랜만에 스튜디오 강의로 찾아뵙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에서 지금까지 이제 살펴봤던 게 별의 물리량이라고 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별의 표면 온도, 그 다음에 광도, 그 다음에 반지름을 알아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앞에서 이제 살펴보았는데, 자, 오늘 강의에서는 지금까지 알아냈던 이 별의 물리량들을 가지고 어떤 결과를 알아내는지 과학자들이 그거에 대해서 오늘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강의는 HR도와 별의 분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사실 여러분들 별의 분류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 작년에 통합과학 시간에 좀 배우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 했던 내용들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HR도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께서 처음으로 이제 살펴보게 되는 개념인데,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니까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할 내용은요, 여러분들 교과서는 149쪽 내용이고요, 교재는 106쪽에 있는 내용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부터 할 거냐면,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내용부터 같이 해볼 건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별의 물리량이라는 거에 대해서 살펴봤었어요. 별의 이제 여러 가지 값들을 알아낼 수 있는 물리량에 대한 거를 봤는데, 이 물리량이 세 가지였었죠, 여러분? 세 가지? 네, 첫 번째가 바로 이제 표면 온도.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광도.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반지름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이제 뭐 표면도는 색깔, 색지수, 분광형 이런 것들로 알아내고, 광도는 등급, 절대 등급 가지고 알아내고, 반지름은 슈테판 불츠만 법칙이라는 걸 이용해서 알아낸다고 했었어요. 자, 그런데 이 방법들을 통해서 이 표면온도, 광도, 반지름,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이러한 별들의 물리량들을 우리가 이제 알아내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알아내게 됐으니까 과학자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수많은, 우리 은하에 있는 아주 많은 수의 별들의 이 값들을 이제 측정하고 계산을 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자,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주 자료가 많이 쌓이게 되겠죠. 요새 말로 하면 소위 빅데이터가 만들어지게 될 거예요. 별들의 이런 값들에 대한. 그래서 이 빅데이터들을 이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에 대해서 과학자들이 이제 생각을 해보기 시작을 했던 거죠. 자, 그랬다가 여기서 과학자 두 명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두 명이 바로 이제 헤르츠 수프릉이라는 과학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러셀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있는데, 이 두 명이 같이 일을 한 건 아니에요. 이제 각자 따로따로 했었는데, 거의 동시에 이 자료들을 이용해서 그래프를 하나 만들어내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그래프가 오늘 배우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될 텐데, 그 그래프가 이름이 바로 오늘 배울 내용 HR도라고 하는 그래프입니다. HR도 사람 이름을 딴 거예요. 헤르츠스프룽 러셀도라고 부릅니다. 자, 우리가 사실 이렇게 생긴 그래프, 앞에서 우리가 이제 해양할 때 TS도, 수온연분도에 대해서 얘기했었는데, 거기는 무슨 값인지가 이름에 써 있었죠. 근데 얘는 그거 아니고 사람 이름에 따서 지었어요. 자, 근데 얘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들 그래프라서 이거는 시험에 거의 매번 출제가 된다고 해도 크게 이제 지장이 없을 정도로 출제 비중이 굉장히 높은데요. 이 HR도는 이 세 가지 물리량 중에서요, 과학자들이 두 가지를 좀 선택을 했습니다. 두 가지가 뭐냐면 얘네 둘. 표면 온도하고 광도요. 그래서 이거 둘을 선정을 해서 이거 둘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그린 거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자, 그럼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지금부터 보도록 할까요? 자, HR도 지금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R도도 역시 이제 그래프이기 때문에 가로축, 세로축이 존재를 합니다. 이 선이 좀 휘었네요. 네, 원래는 직선입니다. 자, 여기서 가로축을 뭘로 했냐면, 가로축을 우리가 표면 온도로 놓은 거예요, 이 그래프에서. 네. 해서 가로축을 표면 온도로 놓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항상 수업 때 말씀드리다시피 가로축, 세로축을 잘 보셔야 된다고 했어요. 이 표면 온도가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왼쪽으로 갈수록 고온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온도값 같은 거 이제 값이 증가하는 걸 보통 이제 오른쪽으로 커지도록 놓는 경향이 있는데, 얘는 반대예요, 반대. 여러분들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광도는 그럼 여기다 배치를 했겠죠? 그래서 광도를 여기다가 배치를 했는데, 광도는 다행히도 우리가 평소에 잘 알고 있듯이 위로 갈수록 밝게 이렇게 이제 배치를 했다. 이런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로축은 표면 온도, 광도 이렇게 놨는데, 사실
정확히 표면 온도, 정확히 광도 이렇게 가로세로 축을 이걸 그대로 쓰는 경우는 생각보다 흔치 않아요. 왜? 이거를 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기 때문이었죠. 자, 표면 온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앞에서 색지수, 그 다음에 분광형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표면 온도를 색지수로 표현을 했을 때 앞에서 배웠던 내용, 바로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색지수의 값이 높습니까? 낮습니까? 그렇죠. 고온일수록 색지수 값이 낮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색지수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크게 표시를 해줍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분광형도 한번 같이 해볼 건데요. 분광형 같은 경우에는 표면 온도가 높은 거에서 낮은 거 순서대로 여러분들 기호가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쵸? 그거를 잘 기억하셔야 된다고 했는데 그게 고온부터 O, B, A, F, G, K, M 이렇게 되는 거였죠. 그래서 O, B, A, F, G, K, M 이렇게 이제 7개의 표면 온도를 나타내는 분광형이라는 게 또 있다고 했었어요.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이렇게 우리가 표면 온도를 두 가지 색지수 또는 분광형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이 중에서 제일 많이 쓰는 거는 여기 가장 밑에 있는 요 분광형으로 가장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광도 볼게요. 광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광도를 알아내기 위해서 별의 등급이라는 걸 이용한다고 했었어요. 그렇죠? 등급, 바로 이제 절대 등급이었죠? 자, 절대 등급이었는데 이 절대 등급도 여러분들 광도가 높으면 등급값이 높다고 했습니까? 낮다고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역시 또 낮다고 했어요. 낮아요. 그러면 반대로 광도가 낮을수록 절대 등급이 커지겠죠. 그래서 절대 등급은 이 아래쪽으로 갈수록 커지는 이런 그래프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가로, 세로 축이 나오면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이 값들을 이용해서 과학자들이 아까도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수많은 별들의 이 값들을 측정을 한 거예요. 그러고서 어떻게 했느냐? 여기에다가 이제 싹 표시를 해보게 된 겁니다. 자, 요새 같은 경우에 뭐 엑셀 같은 거나 뭐 여러 가지 컴퓨터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 컴퓨터로 쫙 찍으면 되는데 그 당시에는 이거 다 손으로 했거든요, 사실. 네, 손으로 다 찍었습니다. 그래서 값을 보고선 점을 막 찍은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찍으니까 어떻게 됐냐? 막 이런 식으로 별들이 값들이 막 찍히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보니까 별들이 아무렇게나 분포를 해 있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분포를 해 있지 않고 몇 가지 규칙성을 좀 가지고 분포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HR도에서 나온 이 점들의 결과를 봤을 때 이 별들을 몇 가지 비슷한 애들끼리 좀 묶어주는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거를 이제 헤르츠 스프랑으로 러셀이 이 HR도를 만들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이게 이루어지게 됐는데요.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제일 많은 별들이 속한 것부터 먼저 분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은하 또는 우주의 수많은 별들을 관찰해서요, 이들의 표면 온도와 광도 값을 이렇게 점으로 쫙 찍으면은 대체적으로 대부분의 별들이 여기에 많이 분포를 하게 돼요. 여기에. 자, 여기에 분포하는 이 많은 별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요, 이거를 우리가 주계열성이라고 부릅니다. 주계열성. 여러분들 작년에 1학년 때 이거 관련된 내용 배우신 적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주계열성이라는 게 대체 무슨 별이냐라고 하면은 이거는 이름만 봐서는 여러분들 무슨 의미인지 알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 주, 메인, 계열. 계열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보통 어떤 분류를 할 때 이 계열, 저 계열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할 때 계열별로 나눈다고 보통 표현할 때 그 계열이거든요. 그러면 이건 무슨 얘기냐? 여기 있는 수많은 별들 중에서 대부분이 속한 계열이라는 의미예요. 이 주계열성은. 되셨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대부분의 별들이 요 이제 주계열성에 속해 있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주계열성을 지금 잘 보시면은 경향성이 오른쪽 밑에서 왼쪽 위로 올라가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는 거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죠? 자, 무슨 얘기냐? 즉 표면 온도가 올라갈수록 광도가 같이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뜨거울수록 밝다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주계열성 같은 경우에는 아주 일반적인 경향성을 지향해요. 자, 보세요. 여기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표면 온도가 올라가면은 어떻게 되냐?
광도가 같이 높아지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더라 이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앞에서 이 슈테판 불처만 방정식 한번 볼게요, 이거. 자, 여기서 보시면 당연한 얘기죠. 표면 온도가 올라가면 얘가 높아지니까, 그렇죠? 이거는 너무나 이제 당연한 얘기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자, 근데 사실은 얘를 지금 얘기를 안 했어요, 그렇죠? 반지름. 얘가 높아지는데 얘가 막 줄어들면은 여러분들 광도가 높아지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반지름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자, 요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뒤에서 별의 진화할 때 좀 같이 살펴보긴 할 거지만, 일반적으로 이 주기열선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높으면 광도가 높아지고요. 사실은 반지름도 더 커져요. 네. 그래서, 더 큽니다. 주기열선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올라가면 더 밝고 더 크게 되는 경향성을 지니게 되는, 그런 천체력을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되고, 또 한 가지를 좀 더 더해주면은요, 질량도 사실은 여기서 이제 좀 관련이 있거든요. 근데 질량도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질량도 같이 무거워지게 됩니다. 질량도. 그래서, 주기열선 같은 경우는 단순해요. 온도가 높아지면 광도도 높고, 반지름도 크고, 질량도 커진다는 거. 그냥 이런 경향성을 나타내는 이런 천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그러면 알고 있는 별들 중에서 이 주기열선에 속하는 별들이 있을까요? 그렇죠. 여러분들 주기열선에 속하는 별 이미 알고 있는 거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1학년 때 다 배우셨죠? 우리한테서 가장 가까운 별 무슨 별입니까? 그렇습니다. 태양입니다. 태양도 여기에 속해요. 태양이. 참고로 다시 한번 태양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만, 태양은 분광형이 G2형이고요. 표면온도 5800K였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얘 절대등급은 대략 한 4.8등급 정도 됩니다. 절대등급이. 자, 이렇게 돼서 아무튼 여기에 속합니다, 태양.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수업시간에 말씀드렸던 또 하나의 중요한 별, 바로 베가라고 하는 별이 있었죠, 직녀성. 이 베가도 여기 주기열선에 속해요, 여러분. 베가. 베가 같은 경우에는 표면온도가 훨씬 높습니다. A0였고요. 표면온도 정확히 10,000K. 색지수 0이었어요. 그 다음에 얘 광도도 어떠냐? 광도 절대등급이 굉장히 밝은 편에 속하는데요. 절대등급이 0등급은 아닙니다. 참고로 베가가. 네. 어쨌든 뜨겁고 여기서 어때요? 태양보다 베가가 표면온도가 높으니까 광도도 더 높겠죠, 당연히. 네,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 얘가 태양보다 반지름도 크고 질량도 큰, 사실은 그런 천체가 됩니다. 베가 같은 경우.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알고 있는 별들 중에서 아주 유명한 태양과 베가가 바로 여기 주기열선에 속한다는 거 여러분들 체크를 해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분류를 볼 건데요. 자, 두 번째 분류 같은 경우에는 어떠냐? 두 번째 분류는 바로 여기에 찍히는 별들이에요. 자, 지금 보시면 주기열선보다 오른쪽 위에 전반적으로 존재합니다. 그렇죠?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요, 같은 표면온도에서 봤을 때 주기열선보다 위쪽에 있는 별들이에요. 즉 광도가 큰 애들이네요, 그렇죠? 자, 이런 애들인데 여기에 묶을 수 있고요, 여기에서 또 하나를 이렇게 이제 묶을 수가 있어요. 자, 얘네들을 지금부터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네들은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같은 표면온도에서 광도가 훨씬 높습니다, 주기열선에 비해서,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슈테판 불처만 법칙을 한번 잘 보세요. 광도가 반지름의 제곱, 그 다음에 표면도의 4제곱을 비례한다고 했는데, 지금 주기열성이라고 하는 대부분의 별들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표면온도는 똑같아요. 근데 광도가 훨씬 밝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얘는 똑같은데 얘가 더 크대요. 그러면? 그렇죠. 얘 반지름이 커야 되겠죠. 반지름. 그래서 여기에 속해 있는 별들은 같은 표면온도에서 광도가 높다 보니까 반지름이 큽니다. 얘는 더 크겠죠. 얘는 더. 그래서 얘네들을 우리가 이제 뭐라고 부르게 되냐면은요, 얘네들을 우리가 바로 거성이라고 부르게 돼요. 큰 별이라고 해서, 큰 별. 얘도 그럼 거성이겠죠? 그렇습니다. 얘도 거성. 자,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이 똑같이 거성이라고 부르면 이거를 따로따로 묶을 이유가 없겠죠, 여러분. 이거를 좀 자세히 분류해보면, 자, 얘 여기 있는 밑에 있는 거성들은 보니까 전반적으로 표면 온도가 낮은 쪽에 속해요. 낮은 쪽.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봅시다. 표면 온도가 낮은 별들이 무슨 색깔로 보인다고 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계열로 보인다고 했었어요. 그렇죠? 자, 이 중에서 대부분이 빨간색으로 보이거든요. 여기 있는 애들은. 그래서 여기 있는 별을 우리가 적색거성이라고 부릅니다. 적색거성. 그래서 빨간색의 큰 별인데 왜 크냐? 같은 표면도에서 더 광도가 높아야 되니까 그런 경향성을 보이고 있는 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반지름이 큰 적색거성이 됐습니다. 얘는 어떠냐? 보니까 지금 표면도 높은 지역에도 분포를 할 수가 있어요. 얘는. 근데 얘보다도 더 크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짱 큰 별, 엄청 큰 별, 매우 큰 별, very 큰 별 해서 얘는 초거성이 됐습니다. 초거성. 네. 초, 매우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매우 큰 별, 이렇게 우리가 분류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이렇게 적색거성, 초거성을 따로따로 분류하는데 사실 좀 이렇게 소위 말해서 이렇게 좀 크게 분류를 하면은 얘네들 그냥 같이 묶어서 그냥 거성이라고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은 보세요. 지금 이 거성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반지름이 매우 크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쵸? 얘네들 특징을 좀 정리해보면 1번, 반지름이 커요. 반지름이 큽니다. 반지름. 자,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매우 밝아요. 그쵸? 매우 밝다. 즉 광도가 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앞에서 살펴봤듯이 여기 보시면 절대등급 있죠. 절대등급. 이 절대등급 값이 굉장히 낮게 측정이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요게 이제 또 중요한데 세 번째 특징. 자, 세 번째 특징 같은 경우에는 어떠냐. 얘가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질량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질량.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떠냐. 얘는 질량에 비해서 크기가 무지하게 큰 편이에요. 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질량이라고 하는 거에서 사실은 별에서 에너지가 나오는 게 이 별의 그 물질의 양에 따라서 좀 결정이 되거든요. 근데 얘들은 일반적인 경우엔 이 주결성만큼의 에너지를 내는 게 정상이에요, 보통. 그러니까 즉, 얘네들은 왜 밝냐? 무거우니까 물질이 많아서 빛을 낼 게 많거든요. 어떻게 빛을 내는지도 우리가 이제 뒤 시간에 살펴볼 거지만, 어쨌든 여기서 빛을 많이 냅니다. 근데 얘는 이 온도에 비해서 광도가 굉장히 높아요. 즉 물질의 양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도 밝기가 높은 거예요. 그래서 크기가 큰데 물질의 양이 많지 않다 보니까 얘네들은 밀도가 낮아요. 요거 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자주 나오는 곡이고요. 네, 그래서 주결성 같은 경우엔 얘네들보다 주결성들보다 이 적색거성, 초거성들이 더 밀도가 낮습니다. 얘랑 비교했을 때. 초거성은 더 밀도가 더 낮고요. 적색거성도 이 주결성보다는 밀도가 더 낮은 그런 천체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적색거성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볼 건데 마지막 한 가지는 바로 여기 있는 애들이에요. 여기. 요쪽에. 자, 얘들은 보세요. 역시 또 주결성과 같이 비교를 해보면 같은 온도에서 보면은 훨씬 더 광도가 낮게 나오는 애들입니다. 그쵸? 자, 그럼 보세요. 표면 온도가 똑같은데 이번에는 또 주결성하고 비교했을 때 광도가 낮아요. 그쵸? 그럼 보세요. 얘가 낮은데 얘는 똑같아요. 그러면 무슨 값이 바꿔야 됩니까? 그렇죠. 여기 반지름이죠. 반지름 값이 더 작은 거예요. 그러면 주결성에 비해서 반지름이 더 작은 그런 별들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속해 있는 별들은 뭐가 되냐면 우리가 백색 외성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여기서 백색 외성의 뜻을 볼게요. 자, 외성입니다. 왜소하다, 크기가 작다라는 의미입니다. 누구보다? 주결성보다. 주결성보다 크기가 작고요. 백색은 어떠냐? 표면 온도가 전반적으로 높아요, 얘네들은. 그렇죠? 표면 온도가 높은데 청색까지는 안 가고 거의 백색 정도로 거의 끝나거든요. 그래서 얘들은 백색 외성이라는 이름이 붙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얘들은 이제 백색 외성인데요. 자, 얘들은 보세요. 특징을 좀 간단히 살펴보면은 얘들은 표면 온도가 반지름이 커요, 작아요? 그렇습니다. 반지름 작습니다, 얘들.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 광도 어때요? 주결성에 비해서 광도가 낮습니다. 광도가 낮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밀도 비교해봐야 되겠죠, 여러분들. 밀도. 밀도는 얘는 어떠냐? 밀도가 아주 높습니다. 요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밀도가 아주 높아요. 이 백색 외성들 같은 경우에는. 왜냐라고 하면은 얘랑 좀 비슷한 경우입니다. 자, 얘네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빛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질량에 비해서 많이 내다 보니까 부피가 굉장히 크다고 했어요. 그렇죠? 얘네들은 어떠냐? 빛을 조금 내는데 굉장히 뜨겁잖아요. 물질들이 꽉 뭉쳐있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얘들은 밀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누구랑 비교해서? 얘랑 비교해서. 자, 그러면 보세요. 지금 여기 H하이터에서 지금 이렇게 이제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여기서 여러분들 알 수 있는 사실을 조금 더 몇 가지 살펴보면은 보세요. 이쪽으로 가서 전반적으로 반지름이 커지는 경향인가 여러분들 보이시죠? 이쪽으로 갈수록. 그래서 왼쪽 아래에서요. 오른쪽 위로 갈수록 별들의 크기가 전반적으로 커지는 경향성을 보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여기에서 이쪽으로 갈수록 밀도가 높아져요. 대신에 반대로. 여기에서 이렇게 왼쪽 아래로 갈수록 고밀도 쪽으로 여러분들 가게 되고요. 이쪽으로는 반지름이 커진다는 거. 자, 그럼 보세요. 여기 가로축은 표면 온도, 세로축은 광도, 이렇게 반지름이니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이 세 가지 물리량을 전부 다 이 그래프에서 한 방에 파악할 수가 있죠. 그렇죠? 한 방에.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인해서 아주 유용한 도구가 됩니다. 그럼 뭐냐? 만약에 얘를 내가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럼 슈테판 부처만 가지고 사실 얘도 우리가 구할 수는 있지만 그걸 가지고 또 알 수 있는 게 뭐냐? 여기다가 점을 찍기만 했을 때 얘가 주계열성인지 적색거성인지 초거성인지 백색의성인지까지 별의 종류까지 우리가 사실은 파악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H하이터를 이용하면요. 여러 가지 물리량을 편하게 우리가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별들의 종류까지 우리가 파악하는데 아주 유용한 그런 그림이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요거 관련된 문항들은 아주 자주 출제가 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그림의 의미를 요렇게 확실히 좀 이해를 하시길 권해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간단히 하나만 더 얘기하면 이 H하이터에는 모든 별들을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별들은 표현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매우 좋아하시는 블랙홀 같은 별들 있죠? 얘네는 광도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찍을 수가 없어요. 그거든. 그래서 블랙홀 같은 별들은 찍히지 않습니다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별들은 여기에 이제 찍을 수 있다는 거 그렇게 마지막으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배운 내용 많지는 않았죠? H-활도, 그 다음에 별의 분류 살펴봤었는데 H-활도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표면온도, 광도를 기준으로 이렇게 별들을 찍은 그림이고요. 이렇게 찍었을 때 경향성에 따라서 가장 많은 별들이 이어져 있는 요거를 우리가 주계열성, 그 다음에 이 주계열성보다 크지만 밀도가 낮은 애들 적색거성, 초거성, 얘보다 크기는 작지만 밀도는 높은 애들 백색애성, 이렇게 우리가 분류할 수 있다는 거 여기까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그럼 이제 뭐 살펴볼 거냐면요. 이렇게 여러 가지 별들의 종류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 얘네들은 왜 더 밀도가 높고 얘들은 왜 더 밀도가 낮고 그리고 얘들은 이 광도들이 대체 어떻게 나오느냐 요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건데 바로 별들이 빛을 어떻게 내고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궁금한 점 있으면 항상 댓글 남겨주시거나 또는 밑에 직접 찾아와서 질문을 하시면 되고요. 우리는 다음 강의에서도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This. 자, 로컬에 끝내도록 합니다.